유튜브 도토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왁스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스타일은 내린머리 스타일입니다. 내린머리 스타일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뭐 가운데로 모은다던가 바깥으로 빼준다던가 하는데 날씨가 또 더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앞머리 모량을 바깥쪽으로는 좀 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머리를 조금 시스루 느낌의 댄디한 스타일, 그리고 가르마 스타일, 에즈 스타일을 좀 섞은 콤비네이션 디자인으로 알려드릴까 합니다. 가시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곱슬기도 조금 있고 좀 지저분한 스타일인데 이 스타일을 살려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양 끝쪽을 뒤쪽으로 빼주고 나머지 머리카락을 일자로 떨어뜨려주는 게 얼굴이 작아 보이고 어려 보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양쪽에 있는 관자놀이 쪽 부분을 뒤쪽으로 얹어주세요. 이쪽 머리가 다른 길이에 비해서 조금 길면은 더 예쁘게 나올 수 있어요. 양쪽으로 퍼뜨려 준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맨날 하시던 방법처럼 손가락을 이용해서 채워서 떨궈 주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휘는 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휘는 거에 대한 강함과 정도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끔 떨어뜨리거나 넘겨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상태에서 앞머리를 뺀 나머지 윗머리를 여러분들의 위치에 따라서 만져주면 돼요. 무슨 말이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으로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전체적으로 손가락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앞으로 모아주세요. 앞으로 모으면 여러분들이 뭔가 좀 얼굴을 가릴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좋아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권장하진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앞쪽으로 모양을 잡으면 옆쪽에 어디서부터 뒤로 빼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구간을 말씀드리자면 정수리 여기 귀 꼭지점 있죠? 이 구간에서부터 여기까지만 앞쪽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뒤쪽으로 하시는 거를 권장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 반대로 부채꼴 모양으로 퍼트려도 좋아요. 가운데는 일자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바깥쪽으로 모양을 다 잡아주는 거죠. 이런 모류 하나가 이미지와 디자인을 손쉬운 방법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느낌이 또 다르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앞머리는 떨구고 양쪽은 넘기고 위에 머리만 살짝 넘겨서 방향성을 또 한쪽으로 쏠리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스타일로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이와 반대로 이쪽으로 흘려보내면서 이렇게 모양을 새롭게 낼 수 있습니다. 크게 잡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방향성에 따라서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다르게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왁스를 덜을 거예요. 왁스를 덜을 때 조금씩 자주 떠서 바르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보이시나요? 아니 형, 이렇게 바르면 머리가 발려? 발려요. 나는 좀 넓은 면적에 아주 가볍고 라이트하게 바르고 싶어 하시면은 손바닥에다가 바르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펴발라서 잡거나 쥐거나 또또또또 하던가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텍스처를 잡아주신다던가 하시면은 가볍게 바를 수 있는데 나는 조금 정밀하게 조금 더 포인트 있게 잡고 싶어 하시면은 손바닥 아래 내려가지 마시고 마디로만 활용해서 쥐어도 충분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왁스 같은 경우에는 떠서 손바닥의 핌과 동시에 무겁지는 않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적으로 조금 무거워질 수 있도록 제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알려드린 이 또또또 스타일 있잖아요. 그거를 하시면은 아마 편하실 거예요. 반대로 나는 그게 싫어요. 나는 좀 무거운 게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수돗무 있죠? 꼭지 튼 다음에 물 촥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탁 1초만 하신 다음에 비비시면은 굉장히 소프트하게 빠지시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머리에 왁스를 바를 건데 제가 알려드린 방향대로 여러분들께서 발라주시면 돼요. 첫 번째, 머리가 방사선이잖아요. 부채꼴로 그대로 손가락에 얹어주시면 돼요. 자, 만약에 머리가 앞으로 떨어지는 텍스처를 원해요. 그러면 일자로 잡으시고 방사선이다 그러면은 각도를 틀어서 45도, 45도로 튼 상태에서 붙여서 떼주시면 돼요.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천천히 그리고 앞쪽도 눌렀다가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디테일 잡아주세요. 만약 볼륨이 죽는다 그러면 또 눌러갖고 살짝 쥐어준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미세하게 띄워준 상태에서 머리를 만져주는 게 디자인적으로 예쁘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 한 번 더 끝쪽 잡아주고 남은 잔여물로 눌러주고 빼주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댄디하고 좀 와일드한 디자인을 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저는 앞머리가 이제 이것도 답답해요, 혹은 이마를 조금 보이게 하고 싶어요, 가르마 스타일을 좋아해요 하시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 상태에서 벌려주시면 돼요. 뿌리에서부터 손가락 이렇게 나누면은 벌어지는 뿌리 구간이 보이기 때문에 이마가 굉장히 길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대5부터 보여드릴게요. 끝에서부터 벌려주는 거를 권장해드립니다. 보이시나요? 끝에서부터. 자, 그러면은 노출되는 공간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뿌리선이 이거 느낌과 이거는 달라요. 물론 시원한 느낌이 있긴 하겠지만 이 이마선을 보이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해서 바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벌어졌어, 그러면은 팁이 있는데요, 한쪽 손으로 벌려주신 다음에 여기를 모아주시면 돼요. 개꿀띠. 그리고 이 이마에 대한 폭 디자인과 넓이는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이 끝쪽에 대한 이 방향성과 텍스처 질감도 다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시스루 느낌을 좀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요렇게 흘러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 정도? 정말 솔직히 말하면 변한 거 3cm밖에 없어요. 2cm밖에 없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내 눈에는 이미지가 많이 바뀌어 보인다 이거죠. 저는 5대5가 싫어요. 왜냐면은 콧대도 없고 미간도 좁거나 너무 넓거나 안 이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6대4가 좋아요 하시면 이 상태에서 똑같이 끝쪽부터 벌려주면서 위치 바꾸기. 자, 정말 간단하게 또 바꿨어요. 느낌이 계속 바뀌죠. 그리고 난 6대4 싫어요. 7대3이 좋아요. 더 가세요. 0.5cm 더 뺏어가지고 여기도 괜찮고요. 보이시죠? 기본적으로 뭐 연예인분들이나 일반인들이 혹은 처음 하시는 분들께 권장하는 모양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 폭 같은 경우에는 2cm에서 2.5cm 권장해드리고요. 이 2.5cm가 어디 안착되는 게 좋으냐, 눈썹 산과 눈썹 끝점 이 공간까지만 벌려주는 거를 권장해드려요. 그리고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만큼이고 여긴 이렇게 하고요. 그게 아니라 어느 위치에 몇 cm에서 올라갈수록 어느 만큼 빠져야 된다까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그 공식은 내 거가 되고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전 이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뒷머리 어떻게 하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간단합니다. 왁스 조금 덜어가지고 손 마디로만 빼주신 다음에 중지로 정수리를 누른 다음에 그대로 쫙 빼서 아래 좀 눌러주시면서 가닥가닥 잡아주시면은 돼요. 됐나요 진짜? 여러분들께 가르마에 대한 위치와 왁스 바르는 방법과 이 공식을 알려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왁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맞는 타입이 있을 거예요. 저는 무조건 많이 해보셔야 알 수 있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런 내린머리 스타일 말고 조금 더 새로운 디자인으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올린머리를 할 건데 올린머리 스타일에서 약간 웨트한 스타일로 포인트를 줄 거예요. 전체적으로 머리가 젖으면은 잘못하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물로 인한 지저분함.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왁스를 소량껏 덜어서 손바닥에 덜어서 전체적으로 풀어줄게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는 가운데 3cm입니다. 그래서 머리 올릴 때 가운데 3cm만 먼저 방사선으로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잔여물로 눌러주시고 이 양쪽에 있는 머리는 어떻게 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양쪽에 있는 머리는 이제 물을 묻힐 거예요. 나와라 분무기. 손바닥에 뿌려도 괜찮으시고요. 머리에 뿌려도 괜찮기는 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손에다가 분무기로 하나, 둘, 셋 하신 다음에 남은 이 잔여물로 양쪽을 넘길 건데 요즘에 뉴트로가 유행이기 때문에 2-3년 전처럼 하드하게 올리지 않아요. 여기를 프론트라고 하거든요. 이 관자놀이까지 머리를 빼주신 다음에 웨이브를 만들어주세요. 곱슬기가 없으신 분들은 고데기로 활용하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뿌려서 살짝 가닥가닥 떨어뜨린 다음에 이런 느낌이요. 약간 그 호텔 델루나에 나오는 아이유 씨가 했던 그런 가닥가닥 웨이브 스타일이기도 한데 이런 머리는 남자도 원래 합니다. 그리고 양쪽 부분 물 뿌려서 포인트 준 다음에 가지고 있는 잔여물로 털어서 이거를 아까 반대쪽 했던 것처럼 관자놀이에 얹어서 이렇게 포인트 줘도 괜찮고요. 혹은 3cm의 머리를 떨어뜨려서 이미 왁스가 묻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관자놀이 좀 끝까지 갈아주시고 앞머리로 포인트를 줘서 떨구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정돈하지 않아요. 요즘 스타일은 약간 내추럴한 스타일이 더 많기 때문에 가지런히 만들지 않고서 떨어뜨리는 위주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이 3cm 구간은 계속 올백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앞머리가 위를 덮어주는 거예요. 윗머리는 양쪽으로 퍼지는 거고요. 왁스를 덜어서 뒷머리랑 같이 쭉 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금 더 웨트한 느낌 원한다 그러면은 뿌려도 돼요. 뿌려서 부분적으로 난 지금 머리가 조금 리드미컬해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스타일링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 머리가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디카프리오 씨가 리즈 시절에 했던 머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세대를 한번 더 뛰어넘어서 요즘에 다시 이런 스타일이 나오고 있어요. 유행은 돌고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인트적으로는 요즘 차세대에 맞는 스타일을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관자놀이 폭과 3cm 올백 스타일과 옆에 부분을 알려드렸던 거고요. 이런 부분을 연습해서 머리 손질을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예쁜 머리를 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보다 쉽고 멋있는 스타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